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이 아오모리현에서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이면서 최근에 저기 어디죠? 후지산에도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 계속해서 지진학자분들이 후지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일본 후지산,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특히 후지산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많은 대지진에 대한 전조가, 특히 제가 일본이라는 국가의 지진을 연구하면서 독특하게 느끼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든지 뭐 이런 영미권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좀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미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좀 믿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실제 제가 제그 일본인 친구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실제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종교적인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계속해서 최근에 일본의 이 대지진에 대한 전조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죠. 이제 10월 2일 날그 아오모리현에 이상한 구름층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지진 현상들이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본이 보면은, 우선은, 이렇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저는 대본이 없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약간의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살리쿠 쪽에, 이 살리쿠 해역 쪽에 지진이 난, 강진이 나고서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는데,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잠시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횟수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이렇게 멈춘 이후에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일본의 지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지진도 미야기현 한 번만 났지 않습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죠.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이 미야기현에서 한번 나고 말았습니다. 통상적인 지진의 횟수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최근에 일본의 지진들이 이그 진원의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지금 이 오가사와라 이즈 제도 이오지마라든지 이쪽 화산 폭발한 그쪽과 이제 이 큐슈 쪽, 이쪽은 신발 지진,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지진이 있었던 그 동해, 그 이시카와현 북쪽의 동해에서도 강진이 있어, 6.1이었나요? 강진이 있었죠. 이 동해에서의 지진 역시도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이상 진역이죠. 이상 진역이 와서 여기 이 살리쿠 쪽, 도호쿠 쪽하고, 그다음에 이 간토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 홋카이도 쪽에 이상 진역으로 먼 지역인 홋카이도, 도호쿠, 이 간토 이쪽에 지진의 어떠한 강각, 지진이 이제 진원,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원래는 이 근처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이상 진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여기 이쪽 이 동해에서 그 6.1인가 그랬죠? 강진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라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해에서 지진이 나고서 이 도쿄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토와 도호쿠, 이 홋카이도에서 이상 진역, 신발 지진에 의한 이상 진역에 의해서 이쪽에서 지진이 났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9월 30일에 일시적으로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근에 그 이후에 어제도 미야기현에서 한번 지진이 났고요. 지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미야기현에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다섯 번의 강진이 있는데, 어제 10월 1일 또 나서 여섯 번째는 미야기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지금 이 바누아투에서, 물론 과학적으로 뭐 샤키에서 인정되는 바누아투의 법칙, 뉴질랜드의 법칙이 인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글쎄요, 뭐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 나오는 거죠.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든지 뭐, 저 법칙은 물론 많습니다. 무슨 도카라의 법칙, 바누아투의 법칙, 뉴질랜드의 법칙, 미야자, 저기 어디죠? 이바라키안의 법칙 말씀이 있는 뭐, 또는 학계에서 100%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7.3의 강진이 났어요. 바누아투에서요. 이 7.3, 제가 최근에 말씀해서 드렸지, 바누아투에서 계속 며칠 전에도 계속 바누아투 통과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누아투 지역과, 제가 개인적으로 스터디한 거는, 미야기현, 제 연구에 의하면은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아니면 뉴질랜드, 바누아투 통과의 연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진은 일본의 미야기현에서의 지진이 많다. 근데 최근에 미야기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얕은 지진, 30km, 60km의 얕은 지진이다. 따라서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굉장히 얕은 지진이었기 때문에, 미야기현을 떠나서 이 살리쿠 지역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처럼 이 살리쿠 해역에서 강진이 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떼현과 미야기현 쪽에 계시는 분들, 뭐 후쿠시마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살리쿠 해역에 사시는 일본인 분들은 한 며칠 정도는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지진의 상황을 보시고서 만약에 강진이 날것 같다 싶으면은 뭐 그에 대한 액션, 제가 뭐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바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런 어떤 어전트 한다고 할수 있는 바누아투에서 7.3이라는 건 사실 어전트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일본의 대지진과의 연관성 갖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확률이 좀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30%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도호쿠 지역, 살리쿠 쪽 특히 해역에서 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항상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보시고 그다음에 한 며칠 정도는 가급적이면 해변 쪽에 나가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시카와현과 이 니가타현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 니가타, 동해 6점대 지진도 이시카와 북쪽이었고, 이시카와 이 노도 지방에서 수많은 지진들 계속 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시카와 지역에서 지진 나고,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니가타 주에스 지방에서 말씀드렸죠. 2007년도 이시카와 노도 지방, 그다음에 2000 저기 어디죠? 3월에 이시카와, 7월에 니가타 주에스, 그다음에 9월 23일 날 발생한 니가타 주에스 지진은 12년 만에 진도 3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기 10월 3일 지진의 상황을 봤을 때 일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9월을 봤을 때, 지난달을 봤을 때는 이시카와 기후위원회 군발, 왜냐면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한달 전에 기후위원회에서 지진이 군발진이 났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이시카와 기후위원회 군발이나 지진, 그 다음에 동해에서의 6.1 강진, 그 다음에 이상 진역이 있었죠. 그걸 위해서 신발진이 났, 그걸로 인해서 도호쿠, 간토, 홋카이도가 막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월 30일 날 지진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안 좋은 시그널들을 가지고서 지금 상황이 됐고, 지금 전 세계 지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게 그이 통가죠. 통가 쪽 5.7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도 지금 칠레로 보이는데요. 칠레죠. 이게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칠레. 그다음에 브라질은, 여기는 물론 이그 우리가 지진을 연구하는 게 있어서 사실 브라질은 크게 막 학계에서 연구를 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지금도 연구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이든지 브라질, 얼마 전에 그리스도 그랬고요. 그리스 터키도 그렇고, 일본과의 지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브라질의 5.9의 강진 어저께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저는. 하지만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 안 하시는 지진학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연관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옐로스톤 폭발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산타로사. 이 산타로사 쪽에 무슨 거였죠? 이제 로저크릭 단층이었죠. 로저크릭 단층에서의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있었죠. 근데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이게 그 9월 30일에 있었죠. 근데 이게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도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영미권에서 얘기하는, 영미권 쪽의 지진 학자분들의 의견은 뭐냐면은, 어제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뭐죠? 일본에서의 이러한 강진들 이후에 2013, 16년도에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에콰도르에서 7.8의 또 대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몇 시간 차이에서 났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뭐죠? 미국에도 대지진이 날 수가 있다. 이 어디죠? 캘리포니아와 또 옐로스톤도 지금 몬태나라든지 와이오밍 쪽도 걱정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거고요. 영미권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로저크립 단층 때의 그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구마모토 대지진은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맞긴 하지만, 에콰도르는 이 스트라이크 슬립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마모토 대지진과 에콰도르 대지진의 이 지진의 연관성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오지마 일본의 화산 폭발이 계속, 결국은 이오지마 어딥니까?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인데, 어제 7년 만에 7m가 윤기가 솟아오른 겁니다. 이어지면 화산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시그널. 그러니까 지금 해저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해저에서는 신발 지진, 그다음에 미야기현에서라든지 이쪽 간단한 이 내륙 쪽에서는 또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처럼 얕은 지진, 30km 정도에라든지 많아 60 정도, 60km 정도에 이런 지진 현상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들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요, 이제 지금 10월 3일인데요. 10월 2일 어제 이 바누아투 강진, 7.3의 바누아투 강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사실 뭐 바누아투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잘안 합니다. 저는 항상 보니까 일본 지진학계에서는 지금 바누아투 지진, 왜냐면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위기감을. 가급적이, 왜냐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이 바누아투라는 지역은 일본 국민분들은 다들 아는 지역이에요. 바누아투와 뉴질랜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법칙은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워낙 지진이 많이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브레거리 환태평양 유산대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지난달, 지난달 계속해서 7점대에서 8점대의 이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의 지진이, 그런 7점대 지진이 없어요. 벌써 꽤 오래됐죠? 미야기현 이바라키라든지, 뭐,
있죠. 벌써 꽤 오래됐어요. 이시노마키. 뭐,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일본에서 7점대 지진이 없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와중에, 경고가 자꾸 있는 와중에, 특히 그 태풍 전후로 해서 지금 강진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어제 10월 2일 날, 그 마누아투에서 7.3의 강진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GS에서는 7.3,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미국, 일본 기상청은 7.2라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바누아투의 이 7점대 강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내에서, 가급적이면 지진 학계에서는, 지금 일본 내에 뭐 어떤 그 SNS, 저는 SNS를 보거든요. 또 SNS, 뭐 트위터라든지 다 봅니다. 근데 뭐, 그 다음에 그 일본인 친구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보면은, 의식적으로 바누아투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어제 안 했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지진 방송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또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대한민국 국민분들이라든지 다른 국가의 국민분들은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제3자의 객관 그냥 입장에서 그냥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직접 본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면 정말 지진이 날까봐 저녁에 잠을 못 잔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일본 국민들이 공포가,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냐면은 지진이 났을 때 바로 최대한 빨리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지진이 났을 때그 밖으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최근에 특히 아무래도 8월과 특히 9월달 이때 그 8, 9월에 이 규모 7에서 8대 지진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알래스카 뭐 어디였습니까? 뭐 필리핀 뭐 많았죠. 멕시코 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일본 차이가 아닌가? 왜냐하면 대부분 그 칠레도 있었고 대부분 이제 그 브레고리 국가들 중에서 날 만한 데는 다 났기 때문에 아직 일본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때 그 만우에 대해서 그때 그때 그 언제 저기 그 USGS에서는 6.9, 일본 기상청에서는 7점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한달 전인가요? 그때 그 여진이 없었어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바누아투의 여진이 그래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지금 여진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좋게 볼 것까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자 바누아투가 10월 2일 오후 3시 29분 18초 그 다음에 다음에 한 15분 정도 뒤에 15 4.7의 여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진이 난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한한달 전인가 그때는 여진이 없었어요. 7점대 지진인데. 하지만 또뭐 이게 여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뭐또 그래서 일본에서 지진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달 전인가? 그 마누아투에서 6.9, 일본에서는 7점대, 일본 기상. 그때 정말 저는 긴장했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전혀 그 여진이 없어 7점대 지진인데 여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마누아티에서 전혀 지진이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다 막 그랬었죠. 근데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는데 하여튼 안 좋은 시그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건 맞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대지진으로 갈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